안녕하세요. 나이 고맙습니다. 요 아이 여우 꼬리풀이요. 아이고, 작년에 정말 몇 년을 제가 키우던 거를 작년에 큰 화분으로 두 화분 있던 거를 다 얼어서 죽었습니다. 3,000원 주고 한 포도 데리고 왔어요. 미련이 남아가지고요. 아이고, 요것도 오시는 분이, 아유, 그거 예쁜 거, 그거 붉은 거, 그거 무슨 꼴인지, 그거 왜안 보이지 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3,000원 주고 한 포도 또 데리고 와봤어요. 올해는 안 흘리고 잘 키울게요. 땅바닥에다가요, 제가 놨었어요. 그랬더니 이 아이가, 아유, 다 그냥 물러서 가셨답니다. 이 아이는요, 요렇게 피면 찬바람 내릴 때까지 이렇게 잘 피고요. 또 요거, 희무지도 잘 내고, 삽목도 잘 냅니다. 이 아이는요, 제가 요거 지금 날이 뜨거워지지만 요렇게 다 털고 심어주려고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. 스펀지 같아요, 이게. 제가 풍로초는 다 털지 않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 심었어요, 가을에. 그런데 요 아이는 꽃꽂이도 잘 되는 아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다 털고 심으려고 합니다. 요 아이는 제가 키워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털고 심습니다. 아이고, 그래서 오시는 언니들께서 아이고, 그 많은 게 세상에 다 얼었어. 그래서, 네, 다 얼었어요. 그래서 아쉬워서 요 아이를 이렇게 또 사왔답니다. 저렴하고요, 예쁘고. 이게 조금 좀 비싼 데는 뭐 5,000원도 받고 뭐 이런 데가 있는데요. 여기 3,000원에 전잘 데리고 왔죠? 이렇게 해서 일단 하고요. 자, 란성 많이 깔았고요. 배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깔았고, 또좀 마사 좀 깔고요. 제가 요새 토동이로 심으니까 엄청 편하고 좋아요. 그래도 바깥으로 제가 기존 있는 밭흙을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좀 두르고 안에만 사용해 줘 보도록 할게요. 왜냐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. 5kg에 이게 만 원이잖아요. 그래서 가격이 만만치 않은 관계로 자, 요렇게 해서요. 요렇게 약간 눕혀서 하시면 요게 편합니다. 처음부터 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. 약간 요렇게 눕히세요. 눕혀도 괜찮습니다. 바깥으로. 요렇게. 자, 요렇게 하신 다음에 또 수저로 또 요렇게 하시고 바깥으로 쭉 요렇게 눕히셔도 됩니다. 요렇게요. 또 키가 좀 작은 거를 먼저 이렇게 심으세요. 그래야지만 나중에 편합니다. 자, 이렇게 하셔서 심으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심으셨잖아요. 다 누웠죠, 지금? 다 누웠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가운데 아이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요. 이렇게 내시고. 요 아이가 끊어졌어요, 거의. 근데 이렇게 시뿌리가 났어요. 꽃꽂이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. 요 아이도 이렇게 해서 밀어놓고요. 자, 이렇게 됐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요 아이를 세우세요. 이렇게 저번에도 제가 세우는 거 말씀드렸죠? 이렇게 세우셔서 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세요. 안에 먼저 채우시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채우세요. 이렇게요. 그러면 요 아이가 눕혀서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번 바짝 편하게 이렇게 분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떠세요?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탁탁탁탁 쳐줘 볼게요. 힘딱 받고 잘 섰죠?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사 조금 좀 얹어서 물 뿌리면 이런 게좀 펄라이트 이런 게다 도망가잖아요. 그러니까 하고 여기에 하다가 저도 이렇게 끊어졌어요. 그런데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놓을게요. 요 꽂아 놔도 잘 됩니다. 요 아이는요. 자, 이렇게 됐고요. 마사 조금만 뿌려 볼게요. 여기 이렇게 솔솔 뿌리셔도 돼요.
자, 이렇게 해서 촉촉 튀시고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. 자, 여름에도 잘 자라고 이 아이는 뭐 그냥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. 정말 잘 자라는데 겨울에 멀뚱 안 됩니다. 얼어서 죽입니다. 자, 이렇게 털어주시고요. 요게 새로 나는 거예요. 새로 날 때는 요렇게 힘없이 요렇게 납니다. 갈수록 요렇게 진해져요. 요거는, 요 아이는요. 자, 요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잘 됐죠? 조금 좀 이제 나중에 늘어지잖아요. 늘어지는 거를 잘라서 다른 화분으로 삽목을 하시게 되면 이게 삽목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잘 돼요. 삽목하셔서 그늘에 두시면 뭐 저 번식은 막 정말 잘합니다. 병충해도 없고요. 정말 잘 자라요, 이 아이가. 자, 이렇게 써서 예쁘죠? 3,000원짜리 치놓고는 뭐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? 자, 이렇게 해가지고요. 자, 마지막에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잘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요. 요 아이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물 줍니다. 물 줘도 괜찮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물 뿌려줍니다. 이렇게 물 주세요. 줄줄 흐르게 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주신 다음에 그늘에 항상 식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늘에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늘에 한 이틀 정도 주시다가 바깥으로 나가시면 되고요. 물은요, 한 2-3일에 한번 장맛비를 다 맞아도 이 아이는 괜찮아요. 제가 키워본 저기로는요. 작년에도 이거 비 다 맞고 그 58일 오는 그 장마에도요. 안으로 피신 안 시키고 밖에서 그냥 잘 자라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. 이것도 보세요. 여기에 벌써 보시면 여기에 이 뿌리가 나죠. 이렇게. 목, 여기 저 줄기에서. 이래서 삽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. 이 아이는. 이렇게 해서. 삽목도 늘어지면은 이제 불필요한 가지 있죠. 그런 거 좀 복잡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이런 거를 끊어서 하시면 돼요. 저기 삽목하실 때는 이렇게 불필요하신 가지를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갖고 왔으니까 이 아이가 활착을 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 활착하실 때는 삽목하시고 이런 것보다도 우선 이 아이가 건강하게 활착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.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되면 요게 그 좀 시커머져요. 이게 꼬리가 예쁘지를 않고 거무틱틱해져요. 그러면 잘라내시면 돼요. 잘라내실 때는 여기 있죠. 이렇게. 여기 입 있는 데 있죠. 여기.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잘라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 잘라내시고요. 엄마야, 그걸 또 이쁜데 왜 자르셨대? 이러시면 보여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하나 잘랐습니다. 나올 땐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우 꼬리풀 한번 심어봤는데요. 한번 요게 저렴하니까 한번 이렇게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고요. 초보분들 한번 키워보세요. 밑에 배수만 잘 되게 심으시면 정말 잘 큽니다. 이 아이는요. 자, 병충해도 별로 없어요. 제가 여기 하우스, 여기 하우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우스를 여기에 이 비닐 있죠. 이 비닐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요. 여기까지 이렇게 내리는데 저 아이를 여기다 보관을 했었어요. 여기다가. 그런데 너무 추운 날 이 여기가 다 얼었어요. 땅이. 이쪽에서 땅이 얼면서 이렇게 다 얼어가지고 저 아이까지 그냥 화분이 다 얼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얼려가지고 보냈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아, 이쪽에서는 얼어도 괜찮은 아이들 있잖아요. 이제 봄에 일찍 그 피는 구근들 이런 거를 저도 오늘 올해는 여기다가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큰 화분에 있던 아이를 두 화분을 다 그냥 보냈답니다. 여기에다 둬서 그래요. 그래서 월동은 절대 안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번 저기 저 해봤는데요. 요거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까요? 요거 여기 보시면 벌써 새순이 나고 있잖아요. 이렇게 가재발. 저도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요. 3월 4일, 4월 4일, 5월 4일, 6월 4일 3개월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세상에. 그래서 여기 입장 좀 보세요. 이렇게 쪼글쪼글 해가지고 이 탄력을 잃고 있어요. 이래서 제가 그 마늘물 좀 마늘 삭힌 물 먹였다고 했잖아요. 이렇게
5월 11일까지 기재를 하고 이후에 두세 번 물을 또 줬어요. 한 열흘 단위로 10일 간격으로. 근데 제가 이제 메모를 안 했는데요. 마늘물 두 번씩 주고 물한번 주고 또 마늘물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. 11일이니까 20일 줬고 지금 또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또 줬어요. 오늘 줬어요. 지금 빗물을 좀 줬어요. 빗물을 여기다 이제 이런 빗물을 줬는데 한 20일경쯤 주고 오늘이 6일이죠? 오늘 또 줬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. 아이고 이 아이 너무 오래 이렇게 피고 있어서 영양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상태 좀 보세요.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죠? 그런데 분갈이 요게 꽃이 지고 나면 이제 분갈이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요렇게 꽃이 피고 있는 상태에서 영양을 좀 하셔야지 이 아이가 분갈이 할때 수월합니다. 그냥 두시지 마시고요. 양파 껍질 우린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영양제가 있으면 집에 있는 영양제를 타서 좀 주세요. 물을 줄 때. 그래야지 요꽃다 지고 나면 분갈이 하실 때좀 쉽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시고요. 또한 가지 안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그 동국토기에서 그동안 구매해 주신 분 계시죠?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20일, 26일 어제까지 그 추첨 이벤트가 있었어요. 그 오픈 기념하시면서. 그래가지고 20분 아마 추첨하셨을 거예요. 그런데 신규 구독자님 그 이벤트가 또 있어요. 나눔 이벤트가요. 화분 6개 줍니다. 오늘까지예요. 오늘까지.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빨리 가셔가지고 그 댓글 다세요. 댓글 다시면 나눔 그 구독자 이벤트 추첨하시니까요. 거기 가셔서 얼른 빨리 하시기 바랄게요. 다이어카우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